예, 박사님 말씀 안녕하십니까? 네, 클래스하는 뉴스. 네, 즐거운 월요일 일이 아니죠? 네. 월요일도 일들이 많습니다. 네, 하여튼 뭐. 아, 잘... 지난 주말 저는 뉴스를 통해서 봤는데, 네. 정말 어마어마하더라고요. 어마어마했어요. 네. 저도 놀랐어요. 그 다녀온 분들을 다른 저기 결혼식에서 만났어요. 아, 그랬어요. 만나서 갔다 왔다고 얘기를 들어보니까, 지난 2017년이 생각난다고 그러더라고요. 2017년에 그 추운 겨울날 호호 불면서 그래 추웠다면서 또 뭐 열기는 뜨거웠지만은 날이 굉장히 맑았어요. 그러니까 날은 맑았지만 그래서 그날 그 2017년 그 추위가 생각났는데 아마 이번 겨울에 그때가 다시 재현될 것 같다. 저도 우리 저 뭐 저 여러분들하고 함께 행진을 같이 했는데 부스도 치렀다면서요? 예, 우리 부스 있었고요. 근데 그 우리 저 성모모 기자가 거기서 커피도 다 타드리고 그랬었죠. 근데 그 행진하면서 저는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개인적으로. 야, 내가 이러한 자리에 한 인간으로서 주체로서 행진할 수 있다는 사실은 너무나 영광스럽다. 이 자리에. 네네. 저도 그다음 우리끼리 사전에 얘기했는데 한 20, 30만 나오시지 않겠어 했는데 50만 이상이 50만 나오고요. 명. 그 골목에 시청 아니면 골목에 쫙 다 들이차고요. 중요한 사실은 우리 이제 아니 내가 다 얘기하면 안 되지. 이 박 교수를 민심 통해서 얘기할 조금만 젊은 사람들이 많이 나왔어요. 젊은 사람들이요. 30, 40대가 굉장히 많이 나왔고 그렇게 손잡고 되네요. 나오고 또 나이 드신 분들 모든 세대가. 근데 이분들은 정말 자발적으로 나오십니다. 네, 그러니까 2017년 그때의 탄핵 정국을 우리가 보지 않았습니까? 예. 그때도 우리가 느꼈던 거는 나라가 위태로울 때 국민이 낫습니다. 맞아요. 의병이 낫습니다. 예. 촛불이 들불이 될 것이다. 네. 뭐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지금 또다시 불과 몇 년 만에 다시 또 그런 모습이 재현되고 있고 지금이 그때보다도 어떻게 보면 더 큰 위기입니다. 네. 지금이 그 그럼요. 지금 엄청나요. 뭐 이런 상황 속에서 역시 깨어있는 시민들이 다시 또 5년 만에 촛불을 두는구나라는 생각에 대한민국은 아직도 그래도 살만하다. 희망이 있다. 네. 여기 우리 시청자분들도 제가 토요일 날 많은 분들은 안 됐지만 물리적으로 한계가 있으니까 많은 분들 얼굴 확인하고 악수도 하고요. 악수했습니다. 예, 그럼요. 사진도 많이 찍고 우리 파이팅하고 했습니다. 아, 그럼요. 아주 영광이었고 저는 그 나오신 분들이 연사들이 다 존경한다고 국민을. 아, 그렇겠죠. 국민을 네, 존경한다 그러고 그 행진이 그 용산까지 갔어야 되는데 말이죠. 네. 하여튼 뭐 김상진인가 뭐 그 사람이 무슨 집회하고 있다고 뭐 충돌을 하는 게 힘드니까. 아, 맞불 집회 뭐 이런 거죠. 아니 그 저는 언론에 우리끼리 얘기하면 보도 지침이 내려간 것 같아. 꼭. 네. 꼭 동일해. 네? 모든 언론이 15,000명 모였다. 그리고 보수와 진보가 집회를 같이 했다. 네. 충돌 위험이 있었다. 네. 우리 지난번에 시민들이 교통 혼잡이 어려워. 이 옛날 80년대 들었던 얘기 동일해요. 아,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지난번에 그 MBC 얘기할 때 MBC 자체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는 것도 있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MBC를 통해서 언론한테 보라 우리는 이렇게 간다 라고 하는 일종의 메시지다.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까? 맞아요. 그 효과가 이제 조금씩 나타나는 거예요. 바이든은 난리면으로 조작하는 정권인데 50만 원을 15,000원으로 조작하는 건 더 쉽지 않겠습니까? 50만 아니 나중에 행진하는데 우리가 나갈 수가 없었어요. 네. 선두가 빠져나왔는데 한 30분 이상 걸린 것 같아요. 네. 근데 그래도 국민들은 참여한 국민들은 착분히 앉아서 기다리면서 구호 외치고 그렇죠. 또 어떤 젊은 사람들은 노래가 나올 때는 막 뛰어요, 뛰어. 네. 야 이게 이거는 이거는 그냥 그 윤석열 정부의 비판적이고 반대하는 일부 사람들이 모였다 이렇게 평가하면은 정말로 그는 박근혜 정부보다 더 못난 정부입니다. 임기 이제 몇 개월 되지 않는 윤석열 정부에서 국민들이 왜 또 지금 날씨도 춥습니다. 이제 겨울이 다가옵니다. 이 와중에 국민들이 왜 이렇게 대거 다시 길거리로 나서고 있는가를 이해하지 못하면 이 정권은 5년 가기 어렵습니다. 부디 여권에서 대통령실에서 국민의 준엄한 이 경고 경청하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박상민 박사님 준비하신 내용 좀 알아볼까요? 첫 번째는 그 특검 얘기죠? 네, 대장동 특검 얘기인데 이재명 대표가 이걸 기자회견에서 얘기한 이거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 특별 기자회견을 한다 그래서 저는 이제 무슨 얘기일까? 저는 장애 집회에 전격 동참한다라고 얘기를 하지 않을까 싶었는데 그 하면은 조금 아주 시기상조라는 생각을 들었고 그러는데 보니까
이재명 대표 얘기는 대장동 특검 하자 이제 이 얘기입니다. 이거 제가 받아친 거죠. 지금 네. 이제 압수수색 들어오고 구속사 그러니까 들어가니까 예. 네. 이재명 대표의 특별 검사를 제안한 배경이 뭐냐 하면 네. 지금 검찰 수사가 일종의 노무현 대통령의 수사와 비슷한 거죠, 그죠? 네. 손목 그 논 뚫는 식의 그런 식의 조금 이제 흘리고 또 압박하고 네. 또 증거 만들어내고 또 결국 뒤 말이 바뀌는 사람들 나오고 주변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대선 자금도 글러 쭉 흘러서 이렇게 에, 마치 그 손수건 놀이하듯이 이, 돌려받는 이런 방식으로 전달을 했다. 자 이런 상황 속에서 이 검찰 수사를 믿고 기다리기에는 우리 국정이나 전국이 너무 시급하다. 그러면은 네. 아예 이거를 네. 특검한테 맡겨놓고. 국회는 국회의를 하자라고 제의를 한 겁니다. 자기도 특검 받겠다는 거죠? 당연한 거죠. 그럼 그러니까 대장동 특검을 얘기하자는 얘기로 그렇지. 자기가 하겠다. 자, 그런데 이거를 상식적으로 우리가 이해를 하면 좋다. 그럼 특별검사 하자. 그리고 지금 민생이 워낙 일요일이라도 지금 경제권이 우리 저 경제부처가 비상입니다. 그렇지 네. 않습니까? 하자고 하면은 합리적인데 지금 그 정권, 이 정권은 좀 그렇지 않아요. 오, 지금 검찰 잘하고 있는데 왜 못하게 하지? 이렇게 보고 있단 말이죠. 실제로 이재명 대표가 얘기했던 거는 네. 지난 노무현 정부 때 왜 대북 송금 특검하지 않았습니까? 네. 대북 그때 검찰이 수사를 하다가 맞아요. 하다가 국민들이 신뢰를 하지 않으니까 그러면은 이거 중단하고 특검으로 간 거예요. 그래서 네. 그 당시 박지원 예. 전 국정원장이 구속되지 않았습니까? 이런 선례가 있습니다. 잘한 건 아니죠. 하여튼 간에 아무튼 간에 그러니까 지금 검찰이 이 검찰 수사를 도저히 못 믿으니까 야당이 강하게 반발하니까 그럼 우리가 접고 특검으로 가라 이렇게 된 겁니다. 네. 그렇게 하자는 얘기예요. 예. 하자는데 어제 네. 국민의힘에서 나왔던 얘기가 주호영 원내대표 특검 요구 자체가 속에 너무 빤히 들여다보이는 수사 지연 물타기 점검의 시도다. 네. 수사할 수 없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 뭐 예상된 답변이었죠. 답변이죠. 예. 예. 이렇게 나온다고 하면 은 실제적으로 국회에서 네. 특검법이 여론이 뒤받침되지 않는 한 네. 통과되기는 실질적으로 어렵다. 작년입니까? 그 이 대장동 특검 얘기가 나왔을 때 네. 이거에 대한 여론조사가 있었죠? 실제로? 네. 그거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이게 작년 얘기지만 그때가 지난해 대선 전국이었습니다. 네, 네. 그때 이제 계속 대선 전국에서 네. 이 지금 대장동 문제가 계속 나오고 이 문제 가지고 대선 전국을 뒤엎을 네. 것 같으니까 예. 그때 여론조사를 했습니다. 아, 그때 예. 넣었던 것이 네, 이거죠. 성인천 두 명입니다. 자 성남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 사건에 대해서 특검 및 국정조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찬성 73, 네. 반대 21 이렇게 넣었다는 얘기죠. 국민들은 이런 문제와 관련해서는 특검을 하자는 얘기가 압도적이었습니다. 그때는 예. 대선 전국이었으니까. 네. 지금은 대선이 끝났으면 더 특검을 해야 되는 거죠. 그렇죠. 민생이 어려우면 더 특검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걸 물타기라고 여당에서는 불리하니까 반대하고 있는 겁니다. 아니, 털고 가면 좋잖아. 윤석열도 털어. 검찰 너무 잘하고 있는데요, 뭐. 아, 그래요? 대통령 보다 얼마나 이쁘겠어요. 이명박 정부 시절에도 그 저 특검 받았잖아요. 노년동. 그 받았죠. 예, 그럼요. 이명박 대통령도 받았습니다. 이거는 검찰에서 의견을 전달해서 우리가 이 검찰 수사가 지금 야당이 되게 반대하고 네. 국민들이 길거리로 나서고 예. 또 국정과 심지어는 정기국회만 해도 제대로 안 되니까 우리가 적혔다라고 말하면 돼요. 근데 검찰 제가 할까요? 조금 하나 우려되는 네. 거는 안 받겠지만 그 무조건. 네, 안 같은데. 받습니다. 우려되는 것은 이제 김건희 특검 문제가 좀 있는데 네. 이렇게 되면 김건희 특검 문제가 좀 약화되는 거 아니냐. 네. 이게 이걸로 이제 대장동 특검으로 이제 민주당하고 당대표가 이제 계속 정치 공세를 하고 관철시키려고 할 텐데 사실상 김건희 특검부터 관철시키는 게 더 현실적이야 정치 현실을 봤을 때는 그런 생각이 좀 들어서 우려는 들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 예. 그 말씀도 네. 두 가지 축이 너무나 이른바 쌍 특검이라고 얘기를 하고 그러는데 예. 김문 여사 특검법 이거는 네.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더라도 국민의 실태 받을 수 있어요. 맞아요. 굉장히 클 겁니다. 근데 이거는 포기한 게 아니에요. 이거 문제 하고 난 다음에 여당에서 받지 않으면은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국회 법사위도 상징이 안 돼요. 법사위원장이 김도읍입니다. 이것도 안 하고 다음에 김건희 하는데 이것도 안 맞는다고 얘기하면 이 정권이 뭐가 될까요? 그러니까 그런 나름대로의 아, 예. 원내 전략적인 측면이 있기 때문에 그래도 민주당에서 좀 원내 전략을 좀 잘 짜서 그렇습니다. 이건 정치 현실이기 때문에 우리가 뭐 외친다고 해서 되는 건 아니잖아요. 네, 네. 물론 이제 국민이 압박을 가하고 집회에서 계속 얘기를 하겠지만은 잘 좀 했으면 좋겠다. 혹시 국민들이 그러면 네. 국회에서 그냥 다수당이니까 이 패스트트랙으로 하면 안 되냐 이렇게 얘기도 있어요. 패스트트랙으로 그러면 지난번에 우리가 이 문제 다뤘습니다만 패스트트랙이면은 네. 국회 그러니까 법사위원회 3분의 2 이상이 찬성하면 됩니다. 그 조정훈과 그 의원이 거기서 안 되는 거예요. 그 양반이 이상하대. 네. 네?
아니 어느 편인지는 모르겠어 도대체 정체성이 뭔지를. 네. 그 원래 민주당 위성정당으로 되신 분 아니에요? 어, 그렇습니다. 네, 네. 네. 거기서 반대하면은 여기서도 패스트트랙도 안 됩니다. 설사 된다고 하더라도 막판에는 윤 대통령도 거부권 행사하겠죠. 네. 거기까지는 괜찮아요. 거부권 행사도 말고 그건 대통령이 보시니까 자기 부인 문제를 거부권 행사하기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본인 걸 근다고 하더라도 네. 여기까지 가기 위해서는 일단은 법사위를 통과해야 되는데 예, 그마저도 이번에 이재명 대표가 제안한 특검법은 쉽지는 않겠다는 하여튼간에 근데 이제 정치 압박용이고 대응용이지만 여론은 괜찮습니다. 네. 조정은 의원 정말 좀 정신 좀 차리세요. 예. 자, 두 번째 주제 들어가죠. 자, 예. 시정연설을 하는데 이걸 예. 민주당이 어떻게 할 것인가의 문제인데. 아, 이거 지금 이것도 어떻게 할 것 같습니다. 이것도 논쟁인데. 네. 자, 한번 상식적으로 보시죠. 이 문제는 네. 지금 여야 관계라든지 원내 전략이라고 하는 거는 제일 중요한 건 원내 전략은 네. 꼼수를 쓰는 것이 아니라 예. 자신을 지지하는 국민과 소통하는 방식이에요. 그게 전략입니다. 정치 전략은 그런 거예요. 옛날에는 쏘기고 음모하고 그렇게 해서 했습니다만 네. 지금 그런 전략은 안 통합니다, 이제는. 자신을 지지하는 정당과 어떻게 가장 합리적으로 소통할 수 있는 방법, 그게 전략인데 네.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민주당을 어떻게 평가하느냐 딱 두 가지가 있어요. 네. 하나는 김은혜 소속의 말대로 표현하면 이 XX라고 얘기했습니다. 그죠? 예, 예. 이것만 하더라도 사실 국회 모독이죠. 이것만 하더라도 국회 모독입니다. 야당 모독을 뛰어넘은 거죠. 국회 모독이고. 국회 모독은 다시 말하면은 헌법 정신의 부정입니다. 그렇죠. 왜 민주주의를 거부하고 있는 거예요? 맞습니다. 첫 번째 하나. 예. 예. 또 이번에 또 얘기했죠. 종북 주사파라 그랬습니다. 대화하지 않는다면서요. 예. 그죠? 예. 그러면은 종북 주사파라고 얘기하는 특정인을 얘기하지 않았다. 얘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야당을 얘기한 거예요. 구체적인 인물을 얘기했으면 그 사람만 빼면 돼요. 그 사람이 스스로 알 거라 그랬죠. 그러니까 그러면은 그 사람이 스스로 안다고 얘기하면은 이거는 이런 말이에요. 옛날에 옛날에 아무 없는 사람 쭉 동네 마을 다 데리고 가지고 여기 도둑놈들 있다. 도둑놈은 알 거야 하고 나서 다 때려잡은 거예요. 다. 아무도 몰라요. 내가 도둑놈인지 그런 식으로 해서 자기의 법 집행을 강제하고 있는 것인데 네. 윤 대통령도 본인이 한다. 본인이 모르니까 떠넘기는 방식이란 말이죠. 이렇게 놓으면은. 이런 상황에서 민주당이 아 우리한테 총복 주사파라 얘기하고 협재 대선도 아니라 그러는데 대통령께서 시정연설 하시니까 우리 국회 가지고 듣겠습니다. 이렇게 할까요?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안 갑니다. 거의 앉아 있다는 게 웃기는 거예요. 안 갑니다. 안 들어갑니다. 총복 주사파 네. 국회의원들이 다 앉아 있는데 네. 대통령이 시정연설에 네. 아니 전번 시간에도 우리 박사님하고 저 얘기했지만 아니 민주당이 총복 주사파면은 한동훈 검찰 국정원 파견해갖고 다 잡아들여야 될 거 아니야? 네. 도대체? 예? 그렇죠. 당장 수사해야죠. 당장 수사해야지 왜 놔둬? 근데 그래서 기자들이 물어보니까 본인은 알고 있을 것이다. 네. 참 다. 종북 주사파하고 대화를 하고 협상을 하는 것도 다시 말하면 국가보안법 위반입니다. 그러네요. 그러네요. 맞아요. 아. 자 시정연설 오늘 결정할 것 같은데요. 민주당에서 지금 네. 뭐 최고위원회. 이거는 지금 최고에서 뭐 결정하겠습니다만은 제 판단에는 예. 보이콧 하지 않으면 바보다. 맞습니다. 저도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바보야 바보. 하여튼 강력하게 항의합니다. 자기네들 죽이려고 덤비는데 지금. 예? 근데 그걸 얘기를 듣고 앉아 있어? 알겠습니다. 여기 한 가지만 더 들어볼까요? 네네네. 여기서 이제 박홍근 원내대표 얘기가 좀 와닿습니다. 예. 윤석열 대통령이 XX 발언 대상을 대통령실이 야당이라고 했다. 최근에는 또 윤 대통령이 네. 주사파 발언을 했고 주사파인지 아닌지는 본인들이 잘 알 것이라고 네. 기만했다. 사과는 그냥 유감 표명도 없었다. 네. 그래놓고 오해 민주주의 협치 등 입에 발린 말을 하겠다는 거냐. 예. 최소한의 사과조차 없다면 민주당은 네. 대통령 시정연설을 결코 용인할 수 없다. 이렇게 박홍근 원내대표가 얘기를 했습니다. 네. 이 말을 하고 난 다음에 윤 대통령이 예. 사과할 거요? 절대 사과하지 않습니다. 네. 종북 주사파한테 사과할 일이 없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민주당이 국회에 들어가서 시정연설 듣는다? 그건 상식박힙니다. 그런 일은 없을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엔 민주당 진짜 독하게 마음먹고 네. 아마 해야 될 거예요. 네. 이 행태들이 지금 지지율이 20%인데 네. 지지율이 20%고 지금 국민의 70% 이상이 반대하는 정부인데 아무런 거기에 대한 반응성이죠. 안 네. 보이고 있잖아요. 네. 조금이라도. 네. 이게 고치겠습니다. 이 정도라도 해야 되거든. 이것도 안 하고 있는 정권이야. 네. 지금 이게 굉장히 하여튼 이 검찰 정권이 어떤 상황이라는 것을 이번에 잘 드러나고 있고요. 네. 저는 아마 윤석열 정권이 검찰 정권이 문재인 이재명 구속할 거라고 보여집니다. 빠른 시일 내에 구속시키려고 할 거예요. 네. 영장 칠 거고 그리고 법원은 또 이제 또 뭐
법원이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습니다. 앞으로 임기가 많이 남았으니까. 예, 네. 법원도 거기 굴복할 가능성 상당히 있습니다. 아.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걸 노리고 있다, 분명히. 민주당, 이 호락호락 가만히 앉아서, 네. 누구죠? 그 김혜영 최고위원? 전 의원? 전 의원이죠. 네. 조응천 의원? 그 한가한 소리 할, 그 사람들한테 칼이 갈 겁니다. 네. 네. 진짜 민주당 바짝 정신 차려서, 문재인 전 대통령과 이재명 대표를 구속시키려고 하고 있다라는 이 로드맵을 빨리 읽고서 어떻게 할 건지 대응 방향을 만들어야 된다. 저는 그걸 확신하고 있습니다. 네, 네. 그렇게 해야 되겠습니다. 네. 지금 뭐 정치도 정치입니다만은 네. 앞서 유 교수님 말씀하셨다시피 북한 남북 관계가 지금 시진핑 3연임 확정됐습니다. 네. 시 황제가 되었습니다. 동아시아의 강경한 예. 지도자가 다시 이제 일어난 겁니다. 북한이 간단치 않을 겁니다. 앞으로 이제 그런 중국을 믿을 거예요. 예. 한반도 안정은 그때 가장 불안정할 것이고 경제는 이미 지금 불이 났습니다. 그치만. 자 이런 와중에 대통령 시정연설에 예상과 네. 관련되어 있는 산림에 네. 야당이 불참하는 이런 상황 속에서도 윤 대통령이 이 야당을 향해서 종북 주사파라고 얘기하고 이 XX를 말하는 걸 사과하기를 거부할 정도라고 얘기하면은 정치는 없는 거죠. 정치는 끝난 뭐 거죠. 윤석열 정권을 우리가 하는 거 보면은 뭐 하나 흔들리지 않을 사람이에요. 자, 세 번째 주제로 한번 들어갈까요? 세 번째 주제는 네, 빵 얘기 또. 아, 이거 진짜 이런 상황이 발생하는데 진짜 SPC 문제죠? 네, 그렇습니다. 또 사고 발생했죠? 또 사고 났습니다. 야, 진짜 이게 말이죠. 박사님, 우리 네. 경험 많이 했지만 정부가 민주주의 정부면은 기업들이 이렇게 못해요. 네. 네? 국민을 위한 정부라고 그러면 기업들이 이렇게 하면 철퇴가 내려지거든요. 네. 완전히 그냥 자기들이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지. 뭐 기업의 자유를 표방한 기업의 자유. 정권이니 뭐 기업의 자유. 예. 예. 거의 공장에서 작업장에서 우리 노동자들이 죽을 수밖에 없는 자유입니까? 그 얘기 하시죠. 자, SPC 그룹, SPL 예. 공장에서 이제 여성 노동자가 숨졌다는 그 비보를 전해 들었습니다. 네. 그 뒤에 후속 조처를 보고 국민들이 더 분노하지 않았습니까? 예. 뭐 장례식장에 빵을 준다든지 또 하나 허영인 SPC 그룹 회장이 사고 발생 엿새 만에 지난주 21일이었습니다. 네. 사과를 했는데 이 사과한 내용을 보니까요. 저는 이걸 보면서 아무리 정무적인 판단이 없다고 하더라도 좀 준비를 하면 안 됩니까? 이게 와서 낭독만 하고 가버렸어요. 아, 정무적인 판단이라 어쩔 수 없지. 하라니까 한 거야. 하기 싫은 거죠. 그래 봐야 되겠죠. 자기는 잘못 없다는 그냥 거지. 이게 그냥 노동자들이 부주의해갖고 죽은 거야. 우리 공장 때문에 그런 게 아니야. 이게 하면은요, 아니, 회장님, 하면은 국민들이 더 분노합니다. 안 하느니 못한 해결을 뭐 하려고 하십니까? 그렇게 판단이 없습니까? 모릅니까? 또 하나. 이 SBC 이 그룹에 또, 이게 누굽니까? 또 누가? 또 사장도, 사장도 나와가지고 사과문만 있고 그냥 가버렸어요. 기자들 다 했는데 뭐 물어보고 구체적인 내용도 그냥 가버렸습니다. 이걸 보러 난 다음에 사람들이 얘기하더라고. 아, 이거는 우연이 아니고요. 원래 이 그룹이 이런 그룹이랍니다. 약떡 기업주. 그렇다고 하더라 보니까. 아니, 그 장례식장에 자기네 그 뭡니까? 빵. 그 엿먹을 하는 거지, 그게. 네. 뭐예요, 네네, 도대체? 그렇죠. 이게 인간으로 한 짓이에요? 자, 그런 상황에서 이제 SPC 네. 제품 분배운동은 대학가를 중심으로 전국 곳곳에서 네. 퍼져나오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더 중요한 거는 네. 이 가맹점 업자들 지난 문제 우리도 예, 고민하지 않습니까? 예. 이분들은 사실 피해가 없는 거고 이분들은 무슨 가게 있습니까? 진짜 열심히 팔고 그냥 가정의 생계를 책임진 예. 그분들도 동참했어요. 우리도 인정한다. 저는 이걸 보면서 정말 눈물이 났습니다. 얼마나 그동안에 많이 당했으면은 이 회장들 물러나라고 하는 소리에 우리도 느낀다고 할 정도라고 얘기하면은 밖에 일반 소비자들한테 말하지 못했지만은 네. 이 뭐 이게 빵집 또 어디입니까 이게 뭐 던킨 도넛 도넛 지금 굉장히 많아 아이스크림 커피점 등등 커피점, 예. 이 가맹점의 정주들이 우리도 공감을 한다고 얘기할 정도라면 그 말 한마디에 녹아 있는 그 동안에 먹고 살기 위해서 의리 될 수밖에 없었던 그 사람들의 눈물이 확 생각나서 저도 같은 생각을 했습니다. 이 문제는 지금 우리 저 대학생들도 굉장히 심각하게 바라보고 대자보가 붙고 네, 커뮤니티에서 얘기되는 거 자기 문제거든 자기네들 문제거든 언제든지 나도 이렇게 될 수 있다라는 얘기야. 네. 근데 이제 지금 문제는 중대재해처벌법 문제야. 이거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이거는 이게 검찰에서 빨리 수사 들어가야 되는데 안 하려고 그러는 것 같아, 뭔가? 아, 이걸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안 할 수가 없어. 지금. 근데 윤석열 대통령이 네. 이런 얘기 했잖아요. 이 문제를 나오니까 이 워낙 사회적으로 중요한 문제 아닙니까? 네.
인간적으로 살피는 그런 최소한의 배려는 서로 하면서 우리 사회가 굴러가야 돼. 굴러가는. 인간적으로. 이게요. 이 대통령이 이런. 아니, 뭐, 윤석열 대통령은 이런 말 괜찮아요. 사람 무슨 말인지 다 안 씁니다. 근데 중요한 건 이 워딩을 허영현 회장도 배려라고 얘기를 했어요. 아, 이게 배려입니까? 배려라뇨. 이거 의무입니다. 노동자한테는 권리입니다, 이게. 아, 윤석열 대통령님. 이게 우리 국민들이 이렇게 처참한 지경에 처해 있는데 대통령께서는 기업주들한테, 악덕 기업주한테 배려하라고 얘기하는 겁니까? 근데 이제 예. 뭐 그런 마인드를 갖고 있는. 그러니까 그리고 우리 사회가 굴러가야 된대요. 사회는 굴러갑니까? 그냥? 놔두면 굴러가요? 우리 국민들이 중심이 돼서 이 사회를 이끌고 나가는 거지. 우리 사회가 굴러가요? 무슨 뭐 술병 굴러갑니까? 소주병 굴러가요? 참 나왔네.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네. 이제 이런 과정에 이게 보통 네. 그런 사고를 하고 난 다음에 내부적으로 불매운동이 삭제했던 이유 또 하나가 네. 그동안에 이미 불매운동이 진행되고 있었답니다. 그동안에. 예. 그러니까 이거 보니까, 보니까 뭐 지난 5월, 6월 계속 이렇게 불매운동이 네. 진행되어 있었고 네. 이 악덕기업주를 처벌해달라. 그다음에 경영제를 바꿔달라고 하면서 돼 있었기 때문에 그게 이번에 폭발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꺼질 이유가 없는 데다가 허영인 회장이 사과를 하고 난 다음에 이틀 뒤에 아까 예. 말씀드린 성남의 샤니, 이거 기획사죠? 예. 40대 노동자가 예. 오른쪽 손가락이 또 짜지는 사고가 난 겁니다. 아유, 진짜. 자, 이게 결국은 이 회사 자체가 가지고 있었던 그동안의 마인드가 이런 정도였고 또 등킨 도넛 사건 알죠? 1년, 아, 1년 전에 그때 이 반죽에 뭐 오물이 생겨가지고 그걸 양심상 내부 제보로 되고 있었는데 그 이후에 이걸 후속 처리가 안 되다가 1년 만에 이제 되고 있어요. 이제서야. 아니, 그 제대로 된 대통령이라면 진짜 도어스태핑인지 뭔 얘기하면 검찰한테 이거 빨리 조사하라고 수사하라고 지시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네. 이거? 예? 이런 악덕 기업주를 예? 국민들이 그런 데 가서 계속 일해야 되는 겁니까? 네, 이제 목숨을 담보로서 일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중대재해법은 당장 이 문제를 뭐 허영영 회장이 가지고 이제 구속시키고 싶은 말 여론이 많겠습니다만은 이번에 사고 난 거는 예. SPC가 아니라 SPL이거든요. 아 그래요. 그 사장은 중대재해법 대상이 되기 됩니다. 당연히 그러나 이제 SPC는 관계가 없기 때문에 이번에 뭐 허 회장까지 하기에는 아니 검찰 수사 들어가야죠. 이런 일이 수사는 그러니까 다른 수사 빨리 윤석열 대통령 지시하려니까 이거 수사하라고. 네. 우리가 그렇게 압박을 해야 돼요. 예. 그럼 뭐 수사한 사람의 자유가. 아, 이거 이재명하고 문재인만 수사하지 말고, 예? 제대로 된 악덕 기업주 수사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 제 말이 틀렸습니까? 아, 맞습니다. 그러니까 자유를 외치는 대통령한테 예. 그 대통령이 검찰 자유라고 할 텐데. 뭐. 아니, 대통령이 국민의 생명을 지켜야 될 거 아니에요. 예? 삶을 지키고, 누구누구 저만 지키지 말고. 우리가 아침에 이 비극적인 얘기를 좀 웃으면서 얘기를 하는 예. 이유가 뭔가 국정 운영에 있어서 우리가 설명을 하고 또 예. 대통령의 의중을 전달하려고 하더라도 예. 논리가 되지 않으면은 헛웃음밖에 나오지가 않는 거거든요. 윤석열 대통령이 우리 사회가 굴러가야 된다 그러는데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 사회는 우리 국민들이 알아서 다 끌고 나갑니다. 아, 중요한 건 배려라고 하죠. 배려. 이 배려가 이걸 배려라고 한다고 여기면 마치 노동자들에게 월급 주는 거는 이거는 뭐 보너스입니까? 배려, 이게? 배려. 이런 세계 이런 정도의 마인드라고 얘기하면은 아, 가히 이런 분들한테는 우리 노사관계에 있어서 기업의 자유를 강조할 만 하겠구나. 그 사이에 알겠습니다. 노동자들은 이렇게 알겠습니다. 죽고 손가락이 잘려나가고 있다. 알겠습니다. 그게 현실이다. 알겠습니다. 박사님. 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오늘 준비도 많이 해주시고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네. 저도 이제 나이가 있으니까 칼리메라 장 디톡스라고 제가 대변이 불규칙했어요. 그냥 심심풀이로 먹어봤어요. 근데 어느 날 변을 보는데도 아주 가볍게 보더라고요. 어느 때는 헛방귀라고죠? 나오고 뭐 그런 게 있던데 요즘은 그것도 없어요. 효과를 봤다. 주변 사람들한테도 권하는데 어디서 구입하느냐 뭐 그러더라고요. 가다 오다 인연이 돼가지고 우리 김영수 박사님을 알게 됐고 백은종 대표를 통해서 왠지 관심이 가가지고 복용해서 효과를 봤어요. 그러니까 혹시 이 방송을 보시면서 뭐 장 쪽에 또 아니면 대변을 보는데 불편하신 분이 있다면은 제 이 약을 한번 드셔보시면은 저 같은 경우는 즉시 효과를 본 거니까 좋은 효과를 보시리라 확신합니다. 무료 샘플 체험을 원하시는 분은 전화 주시면 됩니다.